얘들아. 우리 오늘 동아리 정해야 된대. 너희 뭐 생각한 동아리 같은 거 있어? 저희 근데 동아리 뭐 있죠? 우리 그 미술 동아리나 문학 동아리, 댄스 동아리. 세 개. 와! 와, 반가워요, 1학년 친구들. 와, 네,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에 들지 고민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동아리가 있는지 소개시켜 주려고 저희가 이렇게 찾아왔는데, 우선 우리 문학 동아리 먼저 소개해 줄래요?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한번 네. 소개해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학 동아리의 회장 범규입니다. 저희 동아리는요, 감성 촉촉한 저 범규와 또 교내 최강 브레인 태연이가 함께하는 동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동아리에서 장명 왕을 맡고 있는데요. 공기파, 다들 아시죠? 귀에 꽂는 거. 그 장명에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어요. 문학 동아리에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장명을 직접 해드리고요. 태연 장명소에서 장명을 하는 게 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둘 다 쉬운 일은 아니죠. 네, 지금 모아분들도 줄 쫙 서 계시거든요, 밖에. 와, 너무 들어가고 싶어요. 아, 좋아요. 그런 인위적인 멘트 아주 사랑해요. 에이,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문학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행시를 지어볼까요? 아, 제이크는 삼행시를 하면 돼요. 제이크로 삼행시를 하면 됩니다. 긴장되는데? 그 예시로 저희 휴닝카이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좋아요. 어떻게 하면 휴닝카이 한번 나와주세요. 네. 네. 이게 네. 2학년의 관록이다. 잠깐 저희 부에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쪽 동아리를 도와줘야 되죠? 해주세요. 네. 잘하잖아.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 휴! 닝! 어? 잉크가 안 나오네? 카! 각퇴! 각퇴! 이! 이제 나온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이렇게 하면 이런 100점짜리예요. 아, 어때요? 보이시나요? 네. 어, 진짜 좋습니다. 또 다른 예시 보여줄게요. 제 이름을 해볼까요? 네. 태! 태! 도단? 현 그거 안 돼요? 그러면 이제 1학년 친구들의 이행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아, 우리 희승이가 지금 너무 차고 싶다고 지금 이렇게 고민까지 하면서 이렇게 턱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네. 기회를 또 줘야죠. 희! 네, 다음 친구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 그렇지. 제! 제발. 어, 좋은데? 좋은데? 너무 세게 좋은데? 이! 뭐 이러지 마 이러지 않겠지? 딱 닦였네? 아니 자신있게 해야 돼요. 자신있게 해야 돼요. 어. 이렇게 되면 망한 겁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네. 망한 걸 예시를 잘 보여줬어요. 아, 네. 제이크 준비됐어요? 해보겠습니다. 오, 좋아 좋아. 어. 제!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오. 이! 이제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오. 크! 크레이지한 모습을요. 오, 귀여워. 크레이지. 우리 웃음이 너무 예쁜 선우. 아, 선우. 준비 되면 말해주세요. 네. 귀여워. 하나, 둘, 셋, 선. 선하네. 우. 우리 엔하이픈. 오, 맞아, 맞아. 좋은데? 이렇게 자기 팀을 저 어필했단 말이야. 저 이쪽에 세 명 중에 뭐 준비된 사람.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 좋아. 아, 유일하게 먼저. 손에 들었어. 아주 좋아. 자. 정말 기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우리 엔하이픈. 오. 원 없이 보여드릴게요. 오. 박수, 박수. 대박. 찢었다. 정원이가 정말 넘버. 원. 제가 하겠습니다. 와, 좋아요. 니. 니. 오. 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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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나 재밌는데. 자, 이제 마지막 미루고 미루던 우리 엔딩이 다가왔어요. 네. 부담 갖지 마요. 자신 있게 하면 더 좋아요. 네. 하나, 둘, 셋, 성. 성. 아, 성훈이는. 훈. 훈훈하네. 와. 너무 좋았어. 귀엽네요. 네, 문학 동아리 꼭 저희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미술 동아리 한번 만나볼까요? 네. 미술 동아리. 문학 동아리는 재미없죠? 뚝딱뚝딱 우르르 쾅쾅 미술 동아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저는 미술 동아리 회장 수빈입니다. 네, 저는 미술 동아리의 마스코트 휴닝카입니다. 저희 미술부 동아리는 좀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원한다고 빡틀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희승 씨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저요? 성훈 씨도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고 니키 씨도 제가 봤을 때 7명 다 미술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서 다 합격 조건이 만족되는 것 같네요. 비전 맛집 미술 동아리 들어오고 싶은 분들이나 혹시 한번 들어오고 싶은 분 있으면 손 한번. 손. 저요. 제이크랑 성훈이 합격. 안 되는 사람들 얼굴 기억해뒀어요. 체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그래요. 좋아요. 저랑 휴닝카이가 번갈아가면서 그림을 그릴 거고 네. 저희가 직접 그린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히시면 되는데 이걸로 할게요. 그게 더 어렵지 않아? 자, 그럼 저부터 그리겠습니다. 제시어를 맞추시면 돼요. 본인의 이름을 불러서 호명을 시켜줘. 그래야 좋아요. 깔끔하니까. 자기 이름 이렇게 하는 거. 선풍기 아니야, 선풍기? 알 것 같으면 이름을 외쳐주세요. 잠깐만. 왜요? 너 이거 뭔 뜻인지 알아, 근데? 알아요. 저는 단어를 봤지만서도 뭘 그리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모르는 것 같은데? 와우! 제이크! 와우! 제이크! 폭주! 네, 불꽃? 틀렸습니다. 맞추실 분? 근데 내가 봐도 좀 그런데? 초성이라도 알려드릴게요. 네 글자고 희승 네. 다크호스? 정답! 역시 희승씨! 어떻게 맞췄어요? 몰라. 그림이 잘 설명됐다니까요. 패츠마인드가 아니고 초성 게임 아니야? 다크호스 같은데 했는데 제가 초성 딱 그리고 다크호스 맞네 이런 거죠. 그쵸 희승씨? 괜찮아요. 이제 다음은 수빈씨가 그릴 거기 때문에. 진짜 목적인 줄. 포크? 과연 뭐 그리고 있는 걸까요? 나름 잘 그린 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짜잔. 정원. 빗자루 춤? 빗자루 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빗자루 춤은 나도 처음 듣는데? 빗자루 뭐지? 빙소. 빗자루 하면 해리포터 아니야? 저 그냥 보인 대로 그대로 읽으면 돼요. 추가로 더 그리네요. 크게 생각을 할 만큼 크게 생각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읽어봐요. 제이! 포크댄스! 제이 축하드려요! 진짜 좀 재능이 넘치는 것 같아요. 다들 미술 동아리 게임 재밌었나요? 네. 다들 너무 재밌었던 것 같은데 역시. 네, 우리 미술 동아리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우리 댄스 동아리 한번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루하셨죠? 네, 다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댄스 동아리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회장 빅초련 연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1학년 친구분들께서 춤을 굉장히 잘 추신다고 제가 또 소문이 있긴 들었어요. 여기서 한번 제대로 실력을 보여주는 게 어떨지. 네. 자, 그러면 음악 주세요. 뭐야 나는 빅마신 역할. 뭐야 여기서 어떻게 누가 먼저 다음에 에이! 다음
선흥. 아, 선흥. 아. 좋아요, 좋아요. Let's go. 댄스 동아리가 이렇게 신나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다들 댄스 동아리 들어올 거죠? 네! 네! 네. 들어올 거죠? 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동아리 소개는 다 끝이 났고 어떤 동아리에 가입해야 할지 지금 정하는 시간인데 네, 2학년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한마디 처음 해볼까요? 네! 뭐 이행시를 잘할 수 있고 이런 여러 장점이 있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우승으로 이끌어 줄게요. 그렇죠. 오야 좋은 공약이다. 그래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즐기고 싶다면 약간 여기 좀 제일 그래도 만만한 멤버 두 명이. 네, 저희가 만만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여기 마지막. 네, 아 뭐 방금 또 댄스 동아리 댄스 타임 되게 즐거웠잖아요. 잊은 거 아니죠? 네, 저희는 언제나 춤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세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문학 동아리 들고 싶은 사람 손. 오. 오. 제이랑 정원이. 아 감사합니다. 들어오고 싶은 이유가 있었나요? 이행시를 너무 못해가지고 좀 잘하고 싶은 생각에 들어오기도 했고 좋다, 좋다. 우승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셔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우리 휴닝이와 제가 있는 미술 동아리에 들고 싶은 분 있으면은 손 들어주세요! 손! 야! 아, 제이크 씨, 이유가 뭔가요? 저는 일단 미술 굉장히 좋아하고 배우고 싶어서. 아, 그래요? 성훈 씨는? 아, 저는 미술 너무 못해서 이제 이번 기회로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저희 둘 때문이 아니라 미술 때문에.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너무 밝은 에너지를 봐요. 아, 뒷수습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귀엽다. 아, 진짜 귀엽다. 아, 아쉽게도 세 분은 선택권이 없네요. 저희 동아리를 선택하려고 나만 계셨던 거 아니에요. 맞죠? 자, 그럼 한 번씩 거창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승 씨부터. 네. 저는 일단 우리 학교에서 연주생님 선생님 지금 얘기 중인 건 죄송해요. 죄송해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준 선배님이 춤으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맞아요. 우리 학교에서 이제 연준 선배님이 춤으로 너무 유명하셔가지고. 맞아요. 아! 유명하셔서 화려한 춤사위를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선우 씨는? 저도 춤출 때 가장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들어가고 싶습니다. 선생 아이돌이네. 너무 가식이다. 아, 저 즐겁게 하고 싶어서. 아, 네, 좋습니다. 아, 좋네요. 우리 즐겁게 해봐요. 네. 동아리 부원이 모두 정해졌는데 다들 본인의 동아리와 부원들이 좀 마음에 드나요? 네.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잘생겼어 일단.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문학 동아리부터 오늘 어떻게 대결할 건지 각오 한 마디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악!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뱉으면 이게 긴장 탄다고 다. 이미 기선 잡힌 거야. 네 기선 잡당해. 다음 동아리 신입. 두 분이서 아주 용기차게 각오 한마디 해주실 겁니다. 오, 이렇게 책임 회피를. 자, 다들 집중. 주먹. 오케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이크도 한번 들어볼까요? 다들 주목해주세요. 원래 우승 팀이 가운데 서는 거예요. 끝났다. 야, 끝났네. 그냥 저희 다 같이 크게 화이팅. 아니요, 서는 거예요.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귀엽다. 화이팅! 네, 자, 그럼 오늘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다 같이 한번 파이팅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승은 우리 거! 와, 설레요. 지금부터 최고의 동아리를 가리기 위한 본격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결에 승리하는 동아리에는 별을 하나씩 드릴 거고요. 별이 가장 많은 최고의 동아리에 지원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동아리 지원금. 아싸.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첫 번째 문제 들려주세요. 아, 휴니카이 녹음 왜 이렇게 잘 받았냐고. 네 목소리밖에 안 들려. 어?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나 알려줘. 나 그거 다 알아.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투모로우바이 투게더의 9화 4번 대사 승한장에서 너를 기다려. 백지호 선배님 내기의 캔디. 명탁님의 찐이야. 명탁님의 찐이야. 우와. 우와! 너는 두고 보자. 뭐 노래 들으러 왔어요? 형이 뭐 음악 강상팀인가? 이 노래 어쩌면 많은 사람이요. 이거 있지 않았어요? 어? 그래? 검은 고양이는 갑자기 이거 가수분 이름 몰라요.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냥 웃지. 그런 사람들이 심장이었어. 이거랑 심장이었어. 아프다고 하는 거지. 어머니 사람들이. 심장 안 좋아. 연준. 너도 댄스. 너도 댄스 있어. 댄스 마스터. 자, 장인정 선배님의 어머나, 다음에 여자친구 선배님의 유리구슬, 다음에 에이트 선배님의 심장이 없어. 정답. 와! 와, 잘 듣는다. 나 아예 못 들었어. 오늘 처음 만난 당신이 그럴 수 있지. 동아리가 지금 총 3개인데. 아, 네. 3개 맞군요. 왜요? 왜 기죽여요? 우리들. 잘하시네요. 아,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아, 빨갛지만. 이제 슈닝 씨한테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너도 댄스에서 댄스 마스터. 너도 댄스에서 댄스 마스터. 자, 홍진영 선배님의 엄지척. 안희상어 뚜루두뚜뚜. BTS 선배님의 불타오르네. 어? 아닌가? 아! 아기 사마라 엄지척밖에 안 들려! 내 말이. 맞는데. 아, 저요. 그, 뚝딱뚝딱 우르르는 쾅쾅. 홍진영 선배님 엄지척. 아기 상어. BTS 선배님 불타오르네. 아, 뚜루두뚜뚜 붙였잖아. 그래서 난 틀린 줄 알았지. 아기 상어 이거 안 돼. 상어송.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홍진영 선배님의 엄지척,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불타오르네, 상어가족. 상어가족. 아 이게 와. 노래 제목이 있어? 아 상어가족이구나. 아니 엄마 상어 아빠 상어 하더라고. 와 야 이거 노래 제목도 있어? 저 최범규 저거 어떡하지? 문제 띄워주세요. 어? 아, 그, 아 정원이 현.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섞은 거야? 그 눈은 연준 선배님. 그리고 코는 휴닝카이 선배님, 입은 정원이. 오, 맞네.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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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입은 정원이. 오, 네. 이거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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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정원. 어, 우리 팀 왜 이렇게 너무 잘한다. 코는 미리는 입이라도 말해주지 그래서. 바로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얼굴 가리면서 가요. 너무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너무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눈 범규 선배님, 코 니키, 입 태연 선배님. 입은 다 맞아. 맞다 이거. 우와. 나 눈밖에 모르게. 나 눈밖에 모르겠는데. 답성 되게 잘했다. 너 우리 팀도 알고 저 너네 팀도 알잖아. 살짝 신경을 좀 더 썼습니다. 아, 준다. 이건 그냥 주신 거네요. 수빈이 형이요? 무조건 된다, 무조건. 무조건. 에이 저희가 제일 먼저. 아 저희가 먼저. 아 근데 넌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저 알아요, 저 알 것 같아요. 우리 수원이 안 돼요. 뚝딱뚝가 우룩한강. 제이랑 수빈 선배님. 드디어 쯤이네. 이제부터 시작. 이거를 이제 맞아. 이어나가면 시작. 자, 동아리 지원금을 걸고 펼쳐지는 퀴즈 대결. 일반 상식 퀴즈가 진행됩니다. 오, 사랑의 배터리 아니야? 사랑의 배터리, 다다라지방 괜찮아. 다른 사람? 저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 드라마를? 너는 드라마 안 보지? 네. 아, 선우 드라마 좋아하는데. 사랑이, 아, 사랑이 저기 뭐지? 너무 아, 맞아. 야, 이 정도는 뭐 가뿐하지. 아, 나 저거 알 것 같은데. 사랑이. 아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적어보자 얘들아. 그냥 막.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어! 아, 불시착이. 나 저거 봤는데. 2번, 아, 사이코지만 아, 괜찮아. 3번, 아, 동백꽃 필무렵. 어, 맞아. 동백꽃 맞네. 맞네. 저희는 아, 전부 다 이 대답이에요. 저희 다 똑같이 썼습니다. 사랑의 배터리. 사이코지만 괜찮아. 벚꽃이 필 무렵. 아니 동백꽃. 아 동백꽃이. 너 빼고 나 동백꽃 썼어. 동백꽃이 필. 저는 사랑이 다음 모르겠어서 못 썼고 사이코지만 괜찮아. 동백꽃 필 무렵. 이거 저기 책에 이거 다 맞춰야지. 부분 점수 안 주시죠. 오케이. 저는 드라마 안 봤고 사랑의 부메랑. 사이코지만 괜찮아. 1, 2 있어. 1, 2 필 무렵. 아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저 처음 거 못 쓰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어, 저희 네 명 다 공통된 답변입니다. 사랑의 불시착, 사이코지만 괜찮아. 어 여기 뭐 동백꽃. 동백꽃. 저희 네 명 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네 명이 다 같이 웃어도 쉽지 않은데. 우리 잘 맞는다. 자, 오케이. 좋아요. 자.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나를.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뭔가 이거 아닐까? 이거 아닐까? 어, 너네 혹시 다 모르지? 모르면 그냥 형 거라도 따라쓸래? 네. 나 대강은 아는 것 같은데. 아니, 다 따로 써서 한 명이라도 1점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게. 오케이, 이거, 아, 이거 확실하세요. 아, 그거구나. 그거구나. 정답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짜잔. 저쪽도 똑같았어. 울린이다. 야. 울린이네. 버린이 뭐. 아프게만 하고 버린이요. 아프게만 울린이. 네, 저희도. 저희도 똑같이 아프게만 울린이 통일해요. 네. 울립니다. 울려요. 버릴 수도 있는데. 울릴까요? 버릴까요? 정답은 울린. 와! 울려야 제맛이지. 왜 나 울리니? 아, 수학 문제 없나? 수학 문제 다 맞추고 싶은데. 어? 점심.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네, 맞는 거 맞죠. 좀 이렇게. 좀 매추해. 좀 매추해. 맞아, 맞아. 네, 맞다, 맞다. 점심. 점심. 이거 아니야? 오케이. 뭐, 뭐, 뭐? 봐봐. 점심. 좋아, 좋아. 다들 감 잡혔어. 아, 우리 팀 너무 잘하는데? 아, 합이 너무 잘 맞아. 합이 너무 잘 맞아. 너무 좋아. 저희가 지금 이긴 것 같아. 나는 너네랑 팀이어서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짜잔. 짜잔. 점심 메뉴 추천해줘. 네, 추천. 똑같습니다. 추천해줘. 점심 메뉴 추천해주세요. 다 통일입니다. 저희도요. 근데 이거 추천을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좀 더 공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친구한테 얘기하시죠. 아! 좋아. 드디어. 에이, 틀린 거죠. 자, 이건 빠르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저는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 아니에요? 아, 뭐야. 아, 맞네. 야, 대박. 어떻게 해라? 오늘 저녁 치킨고 모두 정답! 예! 야야야야야 운명을 사랑하는 소녀 독일 철학자 니체의 운명관을 나타낸 용어입니다. 하나 둘 셋! 오케이! 야야 안 열어! 어! 땡! 야! 아~ 광주 광역시는 타랑개입니다. 그렇다면 대전광역시 무인대여 자전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쟤는 왜 알아? 이거 맞아, 맞아, 맞대, 이거 맞대, 맞대, 이거 맞대, 맞대,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저기 있나 봐요. 야, 우리 빼고 다 하나 봐. 대전광역시 있는. 진짜 이게 뭐야?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예요. 자, 하나, 둘, 셋. 와, 진짜. 와. 야, 너네 어떻게 하냐? 대박이다. 야, 무서워! 아니야, 죽지 마, 정훈아. 잠깐만. 거짓말일 거야. 자,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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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시작? 아니, 아니. 자, 어, 뭐야? 아니, 아니, 어디 계세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장난감 중에서. 잘 느껴, 잘 느껴. 오케이, 돌려드릴게. 야, 좀 멀리까지 좀 말아봐. 아, 잠깐만, 안 들어. 뚝딱뚝딱 우렁쾅쾅 뭐라고 하지? 탱탱볼? 아, 어, 그게 그런 척함으로 들리나?
이상해. 이거 뭐예요? 이상해. 아아 샤워할 때 쓰는 거. 예? 샤워할 때 쓰는 거. 진짜?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네, 모르겠습니다. 샤워타월. 정답! 맞다. 아, 잘했네. 아쉽다, 아쉽다. 이거였어. 아, 아, 그러네. 자, 3번 3자 열어주세요. 자, 준비 시작! 어딨어? 이거야? 쟤 그 좀 더 붙어야 돼. 볼펜? 아니야, 이렇게도 아니. 하고 이렇게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뭐지? 아쉽다 아쉽다 이게 어? 이렇게? 어? 어? 모양이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칫솔?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일단 범규형 쪽에서 이거 빨리 알아쳐야 돼. 어? 어? 뚝딱뚝딱 우르릉 쾅쾅 저기 손톱 깎기? 띵! 어? 띵! 어? 이게 뭐지?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너도 될 수 있어 댄스 마스터 하모니카 하모니카 정답! 이거 어떻게 알았어? 와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 어떻게 알았어? 대박! 어디로 보는 거야 이거? 내가 생각한 방법은 한 명이 이렇게 이렇게 빵 쳐 셋이 틱틱틱 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아, 방해하게 할 수 있나요? 투모로우 화이트기도 엠앤팬 화이팅! 오케이 아무 한 채나 줄게. 형 잘 봐봐. 오케이 준비 이렇게 아이고. 이거 있어야 돼. 네,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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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려 꽂지 말고 위로 뛰어야겠다. 그냥 인자. 오케이. 하고 살살. 그렇지. 그래. 아. 에? 이게 좀 애매한데? 그렇지. 아, 됐어. 인자 바로. 야, 신중하게. 그렇지. 나이스. 오케이. 괜찮아. 아니, 이거. 아니, 빨리. 뭐예요? 아, 저렇게 쳐도 돼요? 한 명이 몇 번씩 쳐도 돼요? 두 개. 세 개. 세 개. 그렇지. 아, 어렵다. 아니, 괜찮아, 잠시만. 어렵다. 도전. 나이스. 오, 바로. 다음이야. 아, 잠깐만. 필수. 아, 바로 해. 아, 바로 해. 아, 오케이. 오케이. 저런 친구 데리고 있다고. 아, 잠깐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잠깐만. 와, 좋아하는 것 봐. 와, 너무해. 응원 좀 해줘요. 두 개. 야, 공점 던져봐. 아, 까비. 바로. 어렵네. 아이고. 제이 형 선수 출신인데. 오! 나이스! 고! 나이스! 오! 네 개! 오케이! 최수빈하고 휴닝카이다! 수빈이 형 화이팅! 화이팅! 수빈아! 수빈이 형 화이팅! 아, 오케이 고마워요. 우리 둘이가 진짜 못하거든? 너가 마지막에 잘 넣어줘. 아, 네.
도전은 내주시네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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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르 쾅쾅! 할 수 있어! 우르르 쾅쾅! 와, 나이스! 아이고야! 수빈이 형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해주고 있어. 아이고, 씨. 됐다. 됐다. 해, 그냥. 너가 쳐, 너가 쳐. 아이고,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렇지. 역시 수빈이 형, 잘한다. 최수빈. 중에. 굿. 어, 잘한다. 굿. 어, 잘한다. 그렇지. 나이스. 우리 다섯 개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오! 서브 진짜 잘하네. 서브다. 어. 왜 이렇게 잘해? 힘들어. 어. 이야! 요! 끝! 야, 소원이 잘하네. 나이스! 야, 진짜 근데 최선을 다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우리 한 것 중에 제일 잘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코너입니다. 마코 단결 1심 동체. 하나, 둘, 셋. 진짜 단결력 1심 동체를 보는 거라서 10개 걸고 가겠습니다. 10개 걸고 가겠습니다. 와, 역전할 수 있다. 그래. 1등으로 달리고 있는 댄스. 너도 낼 수 있어, 댄스 마스터 팀. 아, 듬직하다 우리 연준이 형. 할 수 있다? 그래, 할 수 있다. 민키 씨. 네. 어떤 각오로 나오셨나요? 일단은 후회 없이 네, 다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선우 씨, 1심 동체가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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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자, 파이팅. 첫 번째 제시어. 발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어? 네, 니키 최고! 니키! 니키 최고! 그건 니키가 된다며, 니키. 근데 니키가 발레를 엄청 오래 해서. 그래, 니키가 발레는 요거 뛰하게 바를 수 있어, 우리 니키가. 근데 세 명 맞춘 것도 웃기다. 공룡. 하나, 둘, 셋. 이거는 진짜. 자, 손가락이. 판단이 애매한데 선우 씨 손가락은 어흥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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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타크 여기야. 여기가 좀 더 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이게 짧은. 그래 그래. 정답. 아, 저. 다음 문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탁구. 하나, 둘, 셋. 아, 너무 쉽다. 너무 쉽다. 이거 맞아요. 맞아. 잠깐 맞아. 여기서. 맞아요. 손을 피는 거와 주먹을 쥐는 거에 극명한 차이가 있거든요. 아, 절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괜찮아요. 근데 하나 맞춘 게 진짜 잘한 거 같았어요. 하나 맞춘 것만 해도 잘한 거 같아요. 안 다치게 하겠습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야, 너무 와. 우승하겠습니다. 자, 꽃게. 하나, 둘, 셋. 뭔냐, 뭐하냐? 이거는 너무. 아니, 저 못 알아봤어, 맨 처음에. 바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실패! 역도. 역도. 하나, 둘, 셋. 에이, 늦었어요. 아, 진짜 늦었어요. 아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역도를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무거운 걸 들어요.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 딱 하고 올라갈 때 이제 여기란 거 뭐 이 친구들은 완전 통곡이 다 이렇게 된 거고. 인정. 아, 그래. 이 정도면. 아, 이거. 셀카. 하나, 둘, 셋. 셀카. 하나, 둘, 셋. 아, 근데 이거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게 원래 주인공이 마지막에 뒤집는 법이죠. 꿀꿀꿀. 역전하러 왔습니다. 와~ 조장이 수빈인데 1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
뭐라고? 못 들었어요. 우선 안 들려요. 코끼리 하나 둘 셋. 코끼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지금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했어요. 지금 반대. 감사합니다. 반대로 했어요. 자, 땡. 아, 어쩔 수, 너 이렇게 했잖아. 이게 진짜 쉬운 문제인데. 하나, 둘, 셋. 손을 주먹했어. 야, 수현, 너 농구할 때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야, 몰랐다, 야. 이게 지금 접착체만은 땀 때문에 딱 붙어갖고 지금 안 떨어졌다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세수. 하나, 둘, 셋. 나이스. 맞죠, 맞죠? 와, 너무 어려웠어. 와. 야, 대박. 이렇게 빠질 줄 몰랐어. 와, 너무 어려웠다. 자, 최종 결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결과는 야! 37점! 야, 우리 17점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괜찮아. 야, 못하겠다. 야, 많이 떨어졌다. 자, 우주를 부셔버린다면 어떻게 될지 문학 동아리의 최종 점수 보여주기 전에 아 뭐야. 네, 정말 너무 재밌었고 이렇게 다 같이 또 하니까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NIPN 친구들하고 더욱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그렇답니다. 최고의 동아리는 못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진짜 이렇게 네 명에서 모두 최선을 다한 게 전 너무 뿌듯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마음만 1등. 앞으로도 더 이렇게 좋은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이랑 이렇게 직접 게임도 해봐서 영광이었습니다. 아, 저희가 영광입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진짜 두껍다. 와, 뭐야. 나 나무 판단 줄 알았어. 80만 원입니다. 우와. 보여주세요. 와! 와, 대박! 야, 고생했어요. 저 진짜 했어. 고맙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12분이 한번 일심동체 게임 제시 하나만 해볼까요? 오, 재밌겠다. 하트. 아, 하트하네. 하나, 이거지. 둘, 셋. 우! 하나, 둘, 셋. 우! 하나, 둘, 셋. 우! 하나, 둘, 셋. 우!